우리 그 준호 씨가 21살 때 그 강심장이라는 그 이제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한 얘기가 요즘 회자가 되는데 사계절이 흘러가듯 각자가 각기 다른 시기에 주목받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. 나의 계절은 조금 늦게 올 뿐이라고 믿고 있다. 아, 이게 21살에 한 얘기 치고는 이건 사실 뭐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내 스스로에게 많이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사실 하기 쉽지 않거든요. 그럼요. 그냥 그땐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. 계절 그러면 사계절이면 계절이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잖아. 그러면 계절이 왔다 또 지나가면 어떡해? 막 이런 생각이. 그럼 나는 약간 그럼 나무로 치면 무슨 나무가 되고 싶지? 난 소나무 해야겠다. 약간 이런 어린 나이에 그냥 소나무 같은 사람이 돼야지. 약간 왜냐면 사시사철 사철나무처럼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 어린 나이. 야 근데 실제로 그런 날이 이렇게 준호 씨에게 또 왔네요. 저는 준호 씨를 그래서 예전부터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성실한 만큼은 정말 최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. 녹화에 임하는 자세나. 근데 그 당시에는 근데 왜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좀 더 빛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런 마음. 근데 그 당시도 준호 씨가 훨씬 조셉보다. 아니 잠깐 얘기해 줄게. 들어보세요. 아니 짚을 건 좀 짚어야 돼서. 제가 근데 스타라고 했으니까. 제가 스타라고 했으니까. 아니 조셉, 미안한데. 그냥 어떤. 아니 근데 대중의... 그 당시에도 준호가 훨씬. 그 당시에도 준호 씨가 저보다 인기지만. 대중의 시선으로.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.